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두 번째, 항성수 지염. 고혈압은 약으로 못 고친다. 고혈압 치료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종류 중 하나일 정도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사실만 보아도 현대의학이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약물에 의존적인지를 알 수 있다. 고혈압 치료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혈압약이라고 통용되고 있지만 혈압을 내리게 하는 약물이라는 뜻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강압제 혹은 혈압강화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혈압이 높은 것은 비정상이다. 그러므로 혈압을 내리게 하는 조치가 마땅히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내려가게 할 것인지에 매우 중요하며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의 압력을 내리게 하는 약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혈압의 발생 과정과 압력이 올라가는 위치에 대한 인식에 달려있다. 약물 사용 시 주의할 점. 고혈압 관계되는 치명적인 병은 뇌, 심장, 신장에 생기는 이상들이다. 이들 세 장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여 이 혈압을 내릴 때는 이 세 장기의 혈압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세 장기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혈압 자체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뇌, 콩팥 등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며 혈압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혈액이 장기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장기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혈압만 내려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현재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내리는 치료 중에 이런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높을 때보다 뇌와 콩팥에 더욱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혈압 측정기에 나타나는 혈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요 장기의 혈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보이는 부작용과 보이지 않는 부작용. 나열한 증상들처럼 금방 드러나는 부작용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게 약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병의 상당 부분이 강압제에 의한 합병증, 즉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치료, 억눌려서 혈압이 내려가게 하는 약은 보통 하루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를 복용한다. 이 말은 약효가 기껏해야 반나절, 길어도 하루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강압제는 짧은 시간 동안 혈압을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간 강압제를 복용해오기도 한다. 수십 년간 약을 써서 고혈압이 치료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사용해도 낫지 않았다는 말이다. 약을 이용해서 억지로 눌러놓은 혈압은 약효가 떨어지면 금방 다시 튀어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강압제를 사용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식은 열심히 뛰어봤자 제자리를 맴돌이는 다람쥐 쳇바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몸은 강압제에 저항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약을 먹고 여전히 고혈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강압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매일 먹어야 하며 절대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낫지 않아도 계속 약을 먹는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거나 고혈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혈압이라는 병이 원래 그렇다라는 식으로 병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주장 때문에 환자들이 계속해서 세뇌되고 있다. 강압제로 고혈압이 치료되지 않는 책임은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